건물들이 참 이쁩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먼저 땅부터 만듭시다. 플레인을 하나 꺼냅니다. 땅치곤 너무 작으니 T를 눌러 플레인을 적당히 키웁시다. 옥테인 스케터를 꺼냅니다. 스케터 안에 우리의 예쁜 건물들을 하이라키 시켜줍니다. 스케터의 서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아까 만든 땅을 넣어줍니다. 건물들이 조금 큰 것 같네요. 스케터를 누르고 아래 스케일을 열어 유니폼을 체크하고 맨 앞에 있는 것을 0.3 정도로 바꿉시다. 그리고 스크롤을 올려 디스트리뷰션을 버텍스에서 서피스로 바꿉니다. 버텍스는 바닥 플레인의 버텍스 값을 그대로 따라가고 서피스는 표면에 무작위로 흩뿌리는 옵션입니다. 여기 카운트를 올리면 건물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건물들을 몇 개나 뿌릴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스케터의 최대 장점은 정말 많은 오브젝트들을 렌더해도 이렇게나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컴퓨터를 너무 혹사시키려 들면 반항할 겁니다. 랜덤 이펙터를 꺼내줍니다. 꺼내기만 하고 다시 스케터를 눌러 이펙터스로 가서 랜덤을 끌어놓습니다. 랜덤 이펙터에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트를 조정하면 이 수많은 건물들의 분산 형태를 랜덤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조정해보면서 마음에 드는 값으로 설정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인위적으로 추가 건물을 배치하거나 카메라 심도 그리고 추가적인 보정성으로 더 예쁜 도시를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엔 이 스케터를 이용해서 이런 숲을 만들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